제주 동문시장의 대박 생선 가게 사장님 고경희 씨의 이야기부터 듣겠습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태어나 한평생을 제주도에서 살아온 섬사나입니다. 푸른 바다가 아낌없이 내어주는 선물, 바로 생선을 팔아서 먹고 사는 생선 장수이기도 하죠. 저는 오랫동안 제주 동문시장에서 생선을 팔아왔습니다. 중학교 때 처음 생선을 만지기 시작했으니까 벌써 한 45년은 됐겠네요. 옛날에 어느 집이나 다 그랬지만 우리 집도 형편이 참 빠듯했습니다. 중학생이 되자 학비를 벌려고 생선 가게에서 자전거로 배달을 했지요. 그러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생선 가게 점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게 사장님이 저를 잘 봤는지 월급쟁이 사장으로 앉혀주시더라고요. 어이구. 배운 것도 없고 나이도 어리고 저를 그렇게 써준 사장님이 너무 고마워서 20년간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루 빠짐없이 캄캄한 새벽에 제주항으로 나가서 생선을 골랐습니다. 경매에서 최고로 좋은 생선을 사려고 수산 경매사 자격증도 땄습니다. 최고 품질의 수산물을 찾기 위해서는 섬 안팎을 가리지 않고 다녔습니다. 제주도 곳곳을 돌아다니며 어부들과 해녀들에게 생선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수에서 국내 최초로 고등어 진공 포장인 법이 개발됐는데 한 걸음에 달려갔고 완도의 전복 양식장과 통영의 멸치 공장을 찾아가 기술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장사꾼이 돈만 벌면 됐지 공부는 무슨 공부냐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모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는 매출을 늘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시장 상황을 늘 관심을 가지고 다른 현장에도 자꾸 나가봐야 합니다. 끊임없이 공부하는 저를 보고 주위에서는 수산물 박사라고 불러주더군요. 솔직히 저는 이 수산물 박사라는 별명이 참 좋습니다. 어렸을 때 대학 가는 친구들을 보면서 생선 가게에서 일하는 내 처지가 너무 서러워가지고 밤새 울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비록 대학 문턱에도 못 가봤지만 수산물에서만큼은 박사가 되자. 그렇게 말이죠. 그래서 농담일지라도 수산물 박사라고 불러주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약 20년간 월급쟁이 사장으로 일을 하다가 제 가게를 차려 독립했습니다. 가게는 잘 됐습니다. 월 매출이 1억을 넘을 때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장사가 잘 되는 비결을 들어보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마누라는 속여도 생선 품질은 안 속여. 얼핏 보기에 괜찮아 보여도 신선도나 품질이 좀 떨어지기나 한 것 같으면은 저는 절대로 손님에게 내놓지 않습니다. 마누라는 이런 저에게 불만이 많지만 제 원칙은 확고합니다. 장사꾼이 자기 양심을 팔아서 큰 돈을 벌 수는 없다는 원칙입니다. 지금까지 제 인생의 팔날은 손에 생선 비린내를 묻힌 채 살아왔습니다. 그런 생선 비린내가 저와 아내를 먹여 살리고 이남이녀를 잘 키우게 해준 고마운 분 힘입니다. 인생이 구하는 생선 비린내 채워질 그날까지 수산물 박사라는 칭호가 부끄럽지 않도록 저는 더 열심히 생선 가게를 생선을 팔 것입니다. 네. 아유. 아유. 감동적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땀을 막 뻘뻘 흘리셨어요. 아니 근데 마누라는 속이세요? 생선 품질 안 속이시는 건 좋은데. 네.
마누라는 속일 수 있죠. 네. 어떻게 속이세요? 아이고 이제 요즘 뭐 말로 띵땅이라든가 뭐 이런 꼬부치는 거? 네, 사모님 들으시면 고마운데 이제 술을 한 잔 먹어도 안 먹었다 네. 그러고 이제 지금 듣고 계실 텐데. 자, 이 수산물 박사가요. 사실은 저 우리 고사장님이 농담일지라도라고 하셨는데 농담 아닌 것 같아요. 수산물 박사님 맞습니다. 그럼요. 네, 속자 여러분도 인정하신다요. 그리고 뭐 일단 절대 안 속인다. 네. 품질 안 속이다. 감동입니다. 네. 근데 우리 저 깜짝 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 자격증도 취득하셨다고요? 그건 자격증이 아니고 그 경매사입니다. 경매. 그러니까. 경매자. 아무나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예. 그거는. 예. 참 그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어촌 돌아다니면서 해녀들에게 자문도 구하셨고. 그 우리 사장님이 그 전 그 사장님이 잘 만났어요. 네.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근데 정말 그 장사꾼도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 거. 아 그러면요. 그건 필수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뭐 장사한다고 해서 그 되는 게 아니고 항상 뭐가 이제. 뭐 제품을 만든다든가 네. 뭐 이제 이런 그 사시미 회를 뜯는다든가 이런 것도 다 배워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 예 머리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그게 편합니다. 이렇게 위에다가. 네네. 그런데 네. 그 장사 잘하는 최고의 비결이 정직한 거라고. 그렇죠. 그러면요. 그 살짝 속일 수도 있는데. 속에서는. 그건 오래 가질 못해요. 근데 가끔 속이는 가게들이 있어요. 예, 그렇기도 하지만은 네. 그, 요즘은 그렇게 해서는 장사 되질 않아요. 금방 아니까 소문나고 네, 네. 바로 알아요. 우리 저 신범순 사장님도 나오셨습니다만 인터넷 통하면은 뭐 다 소문 나거든요. 네. 자, 근데 그 생선 박사님이시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좋은 네. 생선을 고르는 방법. 어쨌든 그 고기 윤기가 있어야 되고요. 아, 윤기. 눈이 또 분명히 파릇하니 이제 네.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썩은 동태는 같다 이런 거는 이제 안 되는 거군요. 안 되죠. 투명하고 이제. 이렇게 탁하고 이런 거는. 지금은 냉동 시설 옛날은 그렇게 냉동 시설이나 뭐 이런 그 시설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그 뭐 참. 동태까지 네. 뭐 하지만은 지금은 냉동 시설이나 뭐 잘 돼 있어가지고 신선도를 아주 뭐 잘 유지됩니다. 아, 신선도가 예. 그래도 신선도가 조금 떨어질 때가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요즘은 그 배 자체가 그 이 어선 자체가 네네. 그 시설을 잘 갖춰져 있어가지고 냉동 시설도 갖춰져 있고 수족관 시설도 다 갖춰 있어가지고 네. 아주 좋아요. 자, 뭐 우리 저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명언이 하나 있다고 들었습니다. 늘 강조하시는 말이 저울과 관련된 얘기라고 들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주위분들에게 늘 말씀하신다는. 그 얘기 저울질 뭐 속인 아 저울을 속이면은 옛날 분들이 저울 속이면은 3대 줄봉사 난다 그랬어요. 그 줄봉사라는 게 그렇죠 그렇죠 3대까지 봉사가 나온다 그랬어요. 옛날 어른들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저희는 그 철석까지 그 믿고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야, 정말 우리 사장님 정직하신 게 뭐 다른 게 비결이 아니라 정직이 비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 또 신뢰를 바탕으로 장사를 그래요. 해야 된다는 그런 네. 얘기겠죠. 사실 뭐 줄봉사 얘기는 좀 심한 말이긴 하지만 네. 그만큼 신뢰를 바탕으로 장사해야 된다는 네. 그런 뜻으로. 그 팔다 남은 생선은 어떻게 하세요? 궁금한 게 팔다 남은 거는 이제 가공 이제 나물 저희는 이제 전복하고 네. 지금 그 뭐 옥돔 이런 그 저 하고 살은 그 광어 네. 이런 게 이제 수족관에 나서 이제 회 떠서 팔고 이렇게 하는데 네. 남은 고기 그런 거는 이제 다 살려 있는 거니까 그리고 또 옥돔 같은 거는 네. 미리 가공해 가지고 다 진공 포장해 가지고 그 놔두고 남을 게 죽은 게 이제 이렇게 내놔서 파는 게 아니고 남을 게 전부 상가하고 네. 이제 냉동 그
자, 아유, 저는 뭐 오늘 이 얘기 우리 저 고경희 사장님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렇게 해야 정말 잘 되는구나 하는 생각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래. 자, 그러면